자, 23년 부동산 시장 참 녹록지만은 않을 겁니다. 25년 이후부터는 대세 하락장에 진입이 시작될 거다. 24년 상반기 거래량이 증폭되면서 반등의 시기가 찾아올 거다.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다. 25년, 26년 사이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3년 부동산 시장 참 녹록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위기가 발생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위기를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신다면 위기 속 기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부동산 강의와 상담을 통해 위기 속 기회들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부단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노력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할 강의 내용은 2025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따른 전망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2025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선견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미리 여러분들과 파악해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전략과 계획을 잘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투자자의 입장에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2019년, 2020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저와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 강의를 통해 접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2022년부터 대세 하락 기조에 변곡이 생길 거고 25년 이후부터는 대세 하락장에 진입이 시작될 거다. 누누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생각에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의 전망이 옳고 그름은 뭐 없죠. 저의 개인적 견해로선 예전에 생각했던 그 견해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23년,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23년 상반기는 저는 가장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매매 전세 월세 다 하락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2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장의 회복과 함께 24년 상반기 수도권 전반적인 시장의 장세가 거래량이 증폭되면서 반등의 시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반등의 시기가 오는 시기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고점 대비 평균 80에서 85% 수준까지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큰 폭으로 상승된 이런 가짜 상승과 가짜 하락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되죠. 반드시 상승과 하락에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하고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은 일시적 하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시세가 많이 형성되고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금액대의 선인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상품들은 전고점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들은 신고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다시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의 상승장이 다시 찾아올 거냐? 아닙니다.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2024년 강남 일대의 입주 물량 아마
분양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사업장들이 분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회복세가 이루어지는 23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들이 생길 거고,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드는 24년부터는 밀어내기 분양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 4구에만 약 5만 5천 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착공 및 철거 중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최고가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가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46억 6천까지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의 세대수는 천여 세대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입주한 시점부터 수년이 흘렀죠. 그런데 그 양옆에 3천, 5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여급들 아파트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들이 있나요? 자, 반포 원밸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2,99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미 착공 중에 있고 공정률이 약 70%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둔촌 주공처럼 똑같이 조합원과 시공사의 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리, 이 감리비도 마찬가지 미납 금액을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3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리업체들이 미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나가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입주가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반포 원밸리 아파트는 아마도 24년 정도가 돼서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반포 DH 클래스트 반포 1, 2, 4주구죠. 5천 세대 지금 철거 단계에 있고요. 또 반포 프레스티지 자이 바이 레미안 반포 3주구죠. 2천 세대가 넘어가는 이 또 마찬가지 철거 단계. 반포 메이플 자이 3천 세대가 넘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텃밭이 중에 있는 상황이고 기초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해서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600세대가 넘어가고 이 또한 마찬가지 착공 중에 있고 공정률이 약 50% 정도 형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4년 이후에나 24년에서 25년 요 사이에 입주가 예정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셔야 되고, 신반포 21차 착공 중에 있고 신반포 22차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방배 5구역 6구역 착공 초기 단계에 있고, 그리고 방배 13구역 14구역 방배 3익 아파트 철거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청담 3익 청담 홍실 아파트 마찬가지 착공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 1단지죠. 이 아파트 6,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이미 착공 중에 있고 공정률은 50%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포자의 프레시던스 아파트 개포 4단지죠. 3,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23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 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진주 아파트죠. 착공 중에 있고, 잠실 르에 이것도 미성크로바 아파트 1,900세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착공 중에 있고, 둔촌주공 착공 중에 있고, 천호 4구역 그리고 강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도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착공 그리고 철거 중에 있는 아파트들이 약 5만 3천 세대나 된다. 5만 3천 세대나. 그것도 대여급들, 대여급 그리고 상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착공 중에 있고 철거하는 단계에서 입주 때까지 보통 3년 안팎이면 준공이 다 떨어지게 되죠. 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분양 시점은 시장의 장세가 좋은 시점인 24년부터 밀어내기 분양이 시작될 거고,
공정률 80% 이전이면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이 될 거고, 분양한 시점에서 보통 1년, 많게는 뭐 1년 반 정도 흐른 시점에서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5년, 26년 사이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한 강남의 역전세빨이 또 엄청나게 대두가 될 예정이 있다. 투자 수요가 그러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미분양은 계속적으로 적체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2022년 하락기, 2023년 하락기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자, 대외적인 요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굉장히 컸었죠.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문제, DSR 규제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 때문에 이제 매수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투자 수요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여러가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 지역 일대를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과 달리 강남 2구 같은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거의 적은 편입니다. 자, 강남 2구의 내구성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적은데, 하락폭이 적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하방 경직성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강남 2구, 강남 3구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대여급들 아파트 단지의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투자자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놔서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 한 푼 나오지 않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는 들어오지 못했고, 2019년 상반기에 강남의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상반기에 취득하셨던 분들은 저점 매수가 되셨던 분들이죠. 따라서 저점 매수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와는 지금 강남 2구는 무관하죠. 투자 수요층들 또한 들어오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 이제 강남 2구도 마찬가지 모든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었던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대출은 이미 풀렸고요. 그러면 실수요층들은 강남 지역 일대에 유입이 될 수 있다.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 소급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로 갈 수 있는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3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3주택 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12%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압박이 굉장히 적죠. 심리적 압박이. 또 그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6월 이전까지는 다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 지역 일대의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강남 일대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해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24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던 강남 지역 일대에 유입됐던 실거주 투자 수요층들, 이런 분들은 심리적 압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매도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도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처럼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에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된 것처럼 똑같이 강남 지역 일대도 매도 물량 출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 포화 상태로 투자 수요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오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여기에 규제가 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방 경직성을 높게 했던 모든
장애물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25년 2026년 민간 등록 임대주택 말소 시점이 이 시기와 맞물려 있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아파트. 이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복원시키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85제곱미터까지도 등록을 허용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저의 개인적 견해로선 인수위 때부터 계속적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60제곱미터 소형주택만 등록하기로 했는데 85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땐 민주당과 협의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85제곱미터를 발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60제곱미터는 통과가 되더라도 85제곱미터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분들이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공시가격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등록이 가능하죠. 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이런 아파트도 15년 만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등록을 허용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 8년짜리 하신 분들이 15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특히나 종부쌉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부여하겠다라고 했고 2호 이상만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이미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순간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된 거고요. 종부쌉산배제 또한 마찬가지. 지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미 통과가 되었죠. 다주택 공제 9억까지 상향 조정해줬고 기본세율로 이미 법이 이 정부 입법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의미가 퇴색해져 버린 거죠. 자, 따라서 8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잘 기억해 보신다면 이분들은 약 2017년, 18년 요 시기에 등록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실 겁니다. 2017년 12월 달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대책이 나오면서 엄청난 혜택을 많이 부여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8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이 시기와 맞물리죠. 그런데 강남의 집값이 지금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분들은 지금 세제 혜택도 이미 퇴색해져 버린 이런 상황에 최대 15년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매물출의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뿐만 아니라 4년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미 임대기간이 말소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2018년에 4월 1일 이전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2017년, 2018년에 등록수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에 앞전에는 2016년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수가 약 14, 15만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18년이 돼서 약 38만 명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었죠. 따라서 2017년, 2018년 등록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2021년도 정도에 이제 4년 자동 말소가 되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2021년도를 생각해 보신다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임차인들은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었을 겁니다. 따라서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가 불가능하고 계약갱신권을 청구했기 때문에 2년을 더 끌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렇다면 21년도에 계약갱신하셨던 분들은 2023년도가 돼서 계약갱신이 만료가 되시겠죠. 그런데 2023년
부동산 전세가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지금 엄청난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따라서 다시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을 하던 또는 지금 내놓고 있는 금액 그 밑으로 감액된 금액의 전세를 다시 맞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매도 또한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 입장에는 다시 또 2025년이 돼서 이제 전세가 만료되면서 그때 가서야 매도 시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매와 전세의 반등 시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제서야 매도 타이밍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자진 말소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4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해서 처분기한을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럼 이런 분들이 언제쯤 다시 물건을 매도할 계획을 세울 수 있냐? 2025년, 26년이 돼서야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 누적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와 통계누리에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2021년 12월달 지금 현재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수보다는 적죠. 따라서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적수를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7만 가구가 되고요. 인천은 2만 1천 가구, 경기도는 9만 가구가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24만 8천 가구가 서울에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천은 28만 가구, 그리고 경기도는 15만 4천 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1년 12월 달이기 때문에 22년 이제 자동 말소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죠. 자, 그렇지만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냐? 매도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활용을 해서 물건 매도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전세를 맞출 수도 없다. 따라서 예전에 자동 자진 말소하신 분들도 매도 자체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매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물건이 25년, 26년 이후에나 물건 출회가 가능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누적수가 얼마가 되나요? 한 61만 가구나 됩니다. 뭐 이 가구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2020년 3월 달 기준의 총 누적수를 보게 되면 약 100만 가구 정도가 되었습니다. 100만 가구. 그래서 수도권을 따져봤을 때 2023년 100만 가구에서 20년 3월부터 해서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자진 말소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동 말소도 포함이 돼서 2021년 12월 달에 60만 가구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어찌 됐던 간에 요 지금 가구 수들이 아직 매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일 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 시점에 맞춰서 강남 하락세에 맞춰서 처분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구태여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혜택 자체가 지금 퇴색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보유하면서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세계 경제 침체 위기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에 후폭풍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사태의 저금리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또 여기에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침체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소비가 계속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나중에 기대 디플레이션에 따른 심리적 위축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자,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기는 유동성이 다시 증가되는 시기이겠지만
기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비는 더더욱더 위축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다시 소비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에 따른 생각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비는 계속적으로 위축이 된다. 소비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결국엔 기업의 고용에 따른 문제, 그리고 생산에 따른 감소, 여러 가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에 추가적으로 2025년 이후부터 입주 예정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내적인 요인 자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놓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하락할 거고 대세 하락장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 어려우니까 부동산 그만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매수의 시기가 찾아올 거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급지 투자에 임할 시기가 도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한 고통이 수반이 돼야만 할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상급지, 대장급 아파트들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가 되고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앞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도래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아파트 투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수요가 투자하는 좋은 적기고 아파트 투자는 반드시 서울의 대세 하락장이 찾아와야지만 아파트 투자에 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미리 대비하고 미리 대응하면서 매수의 시기를 잘 찾아야만 할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수정하고 바꾸시고 계획을 잘 새롭게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023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동산 하이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